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분명 한국말이 아닌데도 한국 욕같이 들리는 말이 있거든. 연전에 욕하고 싶은데 뒷감당이 무서우면 외국어가 익숙한 유학파인 척하면서 써먹으라고 알려줄게. 가까운 일본부터 보면 일본으로 결석이라는 뜻의 캐세키와 종종이라는 의미의 시바시바가 있어. 조별과제 할 때 자꾸 결석하는 빌런이 있으면 너 시바시바 캐세키 이러면서 한번 꼽주고, 아 미안 미안 내가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혼자 예쁘거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그럴 땐 바게트국 유학파인 척하면서 와 시벨 혹은 와 시봉 하면 되는데, 프랑스어로 시벨은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고 시봉은 너무 멋지다 라는 말이라, 저 말했다고 너 나한테 욕하냐면서 시비 걸리면 바로 프랑스어 사전 켜서 너를 칭찬한 거라고 수습하면 되지. 한술 더 떠서 자기 잘생기지 않았냐고 하는 애 있으면 어 너 진짜 시벨룸이다 하면 되는데, 시벨룸은 프랑스어로 꽃미남이라는 뜻이라서 들을 때 기분은 좀 언짢아도 할 말은 없을 거야. 이걸 활용해서 날 짜증나게 한 사람 뒤에서 조용히 아 시벨룸 이라고 속삭여도 좋아. 마지막으로 중국어인데, 머리 안 감아서 냄새나는 애한테 차마 너 냄새난다고는 욕을 못하는 경우에만 젠틀하게 니 씨바라마 이렇게 말하면 돼. 단순히 머리 감았냐고 물어보는 거라 기분 나빠해도 소용없지. 그리고 열심히 배운 걸 활용해서 오늘 퇴근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대표님